근처 카샵에서 긴급 출동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량은 2005년식 USM5인데 시동은 걸리는데 키가 리턴도 안 되고 리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락도 안 되고 리모컨이 안 된다고 전화 오셨습니다. 급하다고 하시니까는 장비 챙겨서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이스캔 장비 챙겨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장비가 상당히 좋은 장비예요. 삼성전 쪽에는 좀 강한 장비입니다. 브이스캔 함자. 지금은 판매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구형 아답터도 챙겨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가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키가 이게 예. 저는 이게 흥 계단이 이게 여기 로크가 이게 돼 있어. 예. 안 내려가는 거야. 일단이 아, 일단이 안 된다고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씨,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집에서 보는 거죠? 네. 차는? 걸어왔어요. 어딘데 집이? 아, 요 근처에? 아, 그래요? 예. 점검 한번 해볼게. 아이씨. 나도 몰랐는데, 나가더니만 다시 왔어. 왜? 시동은 걸리는 거잖아, 난잘 지금요. 걸려. 아, 로크만 안 되는 왜 거네. 로크만 안 되는 거야? 미터 안 꺾어지는 거지, 키가. 요게, 이런 제네로 일은, 나가서 예. 견인해서 왔거든요. 제네로다가 견인해서 이제 제네로다 교환하고 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몰랐지, 그전에는. 그전 됐겠지. 근데, 제네로 갖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게 잠깐만요. 요게 제 리모컨이 안 되는 거야. 로크가 안 되니까. 리모컨이 아예 지금 눌러도 불은 불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작동을 하는 거지. 작동이 아예 안 되네요. 로크가 안 되니까 안 잠기는 거지. 혹시 찾아보는 리모컨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다고 하시던가요? 찾아보는? 아니 리모컨이 이게 대부분 이거만 계속 쓰던 거 어때? 아 그래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 큰데? 아, 이거 넣어도 리턴이 안 돼요? 리턴만 안 되네, 지금요? 리턴만 안 되는 거 이게 로커, 이게 메다방이 로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네. 나 없어도 되죠? 예, 그러셔야 예. 로크만 안 돼. 키는 다 들어가고 시동만 걸리는데. 리모컨이 아예 작동이 안 되네요. 트렁크도 안 열리고. 4번인가? 장착이니까 F1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미장착되어 있어요, 그죠? 장착으로 해놓고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 왜안 되지? 이상하네요. 특정 프로그램 초기화 한 다음에 이제 로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동이 안 걸립니다. 아마 지금 뭐 설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코드는 지금 이모빌라이저 지금 이상 있으면 지워보고요. 이모빌라이저. 예. 안 지워지는데.
잠깐만 한번 해보게요. 오 됐다. 이제 걸릴 것 같아. 다시 리모컨 이제 작동이 되고요. 한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도난방지가 들어가서 그럴 거야 아마요. 잠깐만요. 이럴 때 키 뽑아가지고 한번 키를 문에다 놓고 한번 있어볼게요. 예전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시동 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시동 걸려줘야 되는데 이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네 이제 마무리됐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여간에 아니, 이거 저 리모컨을 작동했어야겠네. 나와 지금 뭐 도난 방지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리모컨 시스템에 네. 배터리 떴다가 조립하면서 뭔가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전과는 배터리 떴던 게 아니라 이게 배터리가 다 나와가지고 네. 일단 시동 걸렸고요. 또 다시 리턴해서 네. 또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아까 네. 저기 고장 코드 들어갔을 때 엔진 쪽에 이모빌라이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아까는 리모컨도 안 되고 막 그랬던 거 봐서는 네. 뭔가 오류가 생겼었나 봐요. 오류가 됐었나 봐요. 예, 예. 예전에도 도난 방지가 돼가지고 시동 안 걸렸을 때 네. 요거 여기도 지금 요 키도 지금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꽂고서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있으면은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누가 문을 딴 게 아니라 뭐 잘못 건드려서 그렇구나 그랬고 인식을 다시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시동은 걸렸고 또 다시 이제 리턴 되는 거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까지 되는 것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 고장 코드 얹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엔진 쪽에 들어가서 한번 고장 코드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이제 과거로 바뀌었거든요. 고장 코드 지금은 아마 지워질려나? 이제 다 지워졌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키 리턴 한번 해보고요. 됐어요. 이 안에 있는 키 빼고 다시 돌아가나 한번 볼게요. 시동 걸렸고 다시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지금 얘 때문에 그랬나? 얘 때문에 그랬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고장은 된 거는 끝났으니까는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리모컨 작동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아까는 리모컨 작동 안 됐었어요, 그죠? 안 됐어. 아, 이게 도난 방지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뭐 원인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네, 다시 꺼갖고 이제 락 없어지는 것까지.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제네레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오류가 생겼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세팅을 할 때 본네트를 좀 닫고 했어야 되는데 본네트를 열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본네트 닫고 사양 들어가서 재설정을 하고 나서 일단 리턴은 됐고 시동은 안 걸렸거든요.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키에 리모컨 달린 타입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로 인식을 해서 지금처럼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 들어가셔갖고 노브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